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계속 문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펌프한테도 문의 되게 많았지? 엄청 많았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여쭤보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문의가 많았는데 저희가 그 업로드 될 영상들 순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미뤄져서 이제야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 여러분들께서 유행을 계속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벌룬 부케? 플라워 부케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부케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이게 정말 쉬운데 저희가 알려드려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 저희가 이제 받아서 DM을 받아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대형 장미 그거 있죠. 그거 1단만 하시면 똑같거든요. 그거랑 아랫단 그거 연결하시면 되는데 그 영상 보시면 끝납니다. 만약에 사이저가 없으신 분들, 이제 그 라젠다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그냥 주먹 하나 남기고요. 다 불어주세요. 자, 이거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순 주먹 하나가 아니라 뭐 더 작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손 펌프는 한 번, 한 번 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다른 거는 부케는 보통 다섯 잎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실제로 요거 하나 빼세요. 근데 상관없겠죠? 뭐 이건 편하신 대로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잎으로 그대로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영상에서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제 몸에 대고 이렇게 알려드렸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두시고요.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어차피 펌프가 확대해줄 거니까. 이렇게 다섯 잎을 뭔가 이렇게 펼친다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1, 2, 3, 4, 5순으로 낄 거예요. 얘를 들어서 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두 번째 거 껴주고 안에 있는 걸 빼주세요. 그러면 또 얘도 넣고 빼주세요. 이렇게. 그럼 또 얘를 넣고 얘를 빼주세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얘도 넣고 빼주세요. 벌써 뭔가 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렇게 뒤집어보면 그대로 완성입니다. 짜란. 네. 그럼 뒤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옆모습은 이렇게 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거 대형 장미 일단 똑같은데, 똑같이 링크까지 다 보내드려도 이게 어려우셨나봐요.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 방법 말고도 뭐 아랫단이랑 똑같이 이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은 컬러를 조금 바꿔볼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보통 갈치 숫자 될 때 뭐 손가락 두 개 정도 빼고 다 불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 다른데 2지, 3지, 4지 이렇게 하거든요. 갈치 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2지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참고로 이게 압이 세잖아요. 그래서 평소 크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불릴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쓰실 거면 뎁스 40을 쓰시거나 그냥 라젠다 쓰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케 손잡이로 들어갈 건데 부케 손잡이 길이만큼, 원하는 길이만큼 방울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그 여러분들 저희 그 튤립 영상 아시죠? 네, 튤립 영상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쉬워요. 그대로 방울 만들고 이게 또 너무 길게 되면요. 그리고 또 너무 이게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대로 간 다음에 같은 길이 맞춰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안 들어오니까 네. 좀 재밌게 즐기면서 해야지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하면 또 그것도 일이 아니거든요. 컴플레인 그냥 걸어야 돼. 끝나고 보자. 그대로 또 세 번째 그대로 크로스 해주시면 돼요. 뭐 나중에 끼워도 되는데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시고 벌려서 평행 맞춰주시고 네. 여기 아래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평평해야 돼요, 시작점이. 이렇게 평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가서 마지막은 이제 이 주입구로 묶어주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아예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켜서 아래쪽에 한번 묶어주신 다음에 이 다음에 이 주입구랑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온 부분 끝부분에서 가위로 터쳐주시고요. 그 다음 주입구와 같이 묶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네 개여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네 개로 하시겠다면 풍선 하나면 충분하고요. 이거 아니다, 나는 더 그냥 하나씩 더 채우겠다, 위에 입술이랑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하나 더 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습관에 굳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 굳이 하는 것들은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벌어져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서로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조금 완화시키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서로를 좀 땡겨주세요. 붙인 상태에서 홀드 열주고 가만히 두고. 네, 이러면 맨 처음 거보다 조금 덜 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리본 같은 걸 묶어주셔도 되고요. 왜 풍선으로 띠두르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거 이제 만들었던 거 윗받침 있죠? 요거를 그대로 위에 거를 당겨와도 되고요. 뭐 아래 거를 위에 올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대로 아래쪽. 아래쪽에 통과시켜 주시고 다시 쭉 당겨서 위로 가시면 되는데 위로 가실 때 요 사이 있죠? 꽃잎 사이로 쭉 잡아서 당겨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 상태에서 꽃잎 잡고 당겨주세요. 네, 당겨준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꽃잎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놔주시면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근데 봤던 것보다 뭔가 조금 되게 이게 경사가 심하죠? 이거는 그대로 내 품에 칼을 꽂듯이 천천히 해주시고 천천히 놔주시면 아까보다 많이 펴지죠. 요거는 계속해서 마사지를 통해서 밀 수 있어요. 이렇게 제껴주시면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 너무 쉽죠? 예. 아, 쉽다는 말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우리 채널에서 쉽다는 말 금기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감싸주시는 분이나 여기다가 이제 리본 있죠. 진짜 리본. 풍선 리본 말고. 진짜 리본은 여기 목 쪽에다가 해가지고 샤라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연출도 너무 이쁘고요. 여기에 그냥 보통 띠 두르는 거 있죠. 띠. 네, 띠 두르는 것도 이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부케 디자인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나하나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케를 했으면 이제 꽃을 꽂아야죠. 저는 이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꽃꽂이. 그치? 꽃꽂이 펌프 시키면 진짜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해요. 절대. 네, 그래서 이 꽃꽂이를 근데 왜 안 하는지 알 거예요. 펌프가 안 하는 것보다 손 많이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티가 안 난다. 네, 그래서 그 꽃꽂이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꽃을 좀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냥 데이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세입자리 2층으로 쌓은 거예요. 예. 네, 요거 하고 남은 건데 보통 이제 끝에 이제 여기다가 줄기를 심을 건데 이 꽃이 얼만큼 이게 이제 위치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길이를 재주시면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저는 1층에다가 4개, 2층에 3개 정도 심으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더 심고 싶으시면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눌렀을 때 얘가 이 정도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정도 길이의 방울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길이 그러면 1층은 다 이 정도 길이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가 됐으면 잘라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으면 이 길이를 그대로 가운데에다가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꽃잎 사이 있죠? 어디든지. 네, 중앙을 맞춰주시고 여기다가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80도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360도를 다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360도를 다 채울 거다 그러면 이게 꽃이 엄청 많아지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180도만 할 거다 하시면 뒤쪽에다가 이제 그 라운드 풍선
라운드 풍선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이렇게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180도 정도가 커버가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같은 줄기 색깔이거나 아니면 꽃잎 색깔 중 하나 아니면 이 투명 색깔, 네,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뒤쪽 면을 쪽으로 이거를 그대로 가운데를 누른 상태에서 끼워주세요. 네, 끼우게 되면 이렇게 꽃이 자연스럽게 앞을 보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송이를 꽂더라도 이게 계속 앞을 보기 때문에 뒤쪽이 커버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부케를 꽃꽂이를 다 했습니다. 와, 이게 촬영하는 시간도 그렇고 꽃꽂이만 했는데 시간이 부케 만드는 시간에 한 4회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데이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버전 여러 가지 이렇게 넣었고요. 라벤더도 그냥 뒤쪽에 있어도 되니까 꽂아 놨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넘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펌프도 그냥 꽂아 놨습니다. 이렇게. 헬로! 아, 그만 빼, 그건 빼라고 좀. 그리고 요 꽃 말고도 요거 옛날에 그 벚꽃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뻐요. 예. 약간 되게 수리감 같기도 하다.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에 꼬집어 꼬기가 조금 어렵다 그럼 그냥 방울로 대처하셔도 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목 쪽에다가 쭉 당겨서 방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목도리라 부르기로 했어요. 예, 목도리 잘라서 매듭 묶어주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요게 있으면요, 요것만 있어서 얘를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모을 수가 있거든요. 모아서 얘를 조금 더 위쪽을 약간 조금 이렇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모아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렇게, 네, 확실히 모였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는 요런 좀 약간 실크 같은 재질의 리본을 좀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묶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에다가 한번 둘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급스러워지거든요. 네, 여기서 뭐 필요하시면 여기서 리본을 묶으시는 건데 저는 리본 안 묶고도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약간 펌프가 있으니까 조금 더 키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살짝 이제 언밸런스 매치가 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꽃들도 이제 신기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냥 저는 그냥 그때 아이디어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좀 해보는 편인데 궁금하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의가 많았던 벌룬 부케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제 아니면 꼭 필요한 거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